자, 이곳은 교도소입니다. 오, 이거 뭐야? 수백 명의 죄수들이 군인과 경찰의 삼엄한 경계하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딱딱딱 붙어 있습니다. 이들은 흰 바지에 손발에는 수갑에 찬 채로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온몸에는 무시무시한 문신들로 가득한데요. 이들은 깽단, 그러니까 조폭들이에요. 아이고야. 지난해 3월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깽단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지금까지 6만 명이 넘는 깽단을 교도소에 수감을 했는데요. 이날은 무려 2천 명의 수감자들을 새로운 교도소로 이감하는 날이었습니다. 어허. 동원된 군인들만 1,200명, 공군 헬기 3개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아, 2천 명. 많습니다. 이들이 옮겨진 교도소, 지난 1월에 개소해서 벌써 4천 명 이상 수감 중인 세계 최대의 규모 교도소입니다. 면적만 여의도의 절반 크기고요. 최대 4만 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교도소는 11m의 콘크리트 벽과 전기 울타리로 감싸져 있다고 합니다. 야, 저기 도망가려면 막 죽어요. 버스에서 내린 죄수들 재빨리 뛰어 그러니까. 교도소 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경찰의 지휘를 받고 철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00제곱미터 크기의 방에 무려 100명을 가둡니다. 방 안에는 뭐 매트리스 없습니다. 철제 침대가 있고요. 이마저도 80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독방은 뭐 독방 같은 경우는 저렇게 빚도 안 들고요. 그래서 인권 단체들이 이거 수감 기준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근데 뭐 호텔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닌가 싶지만 이런 비상 조치 취하기 전에 하루에 살인 사건이 무려 62건이나 발생했었다고 해요. 엘살바도르. 아이고야. 깽당 소탕 작전 이후에는 살인 사건 건수 눈에 띄게 줄었고요. 물론 엄벌주의만이 해답은 아니겠지만 현지 언론 또 국민들은 인권 단체 비난에도 이 같은 조치에 호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채팅창에선 우리나라도 저렇게 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